3번 치고 올라갔고요. 매수가 이탈. 6번은 다시 올라오면은 해볼만 하겠다. 대장주다, 윤석열. 뚫고 올라갔고요. 대장주라 그랬고 역시 뚫은 자리 그대로 이탈 자리 잡고요. 4번, 3번, 4번 동일 종목이고요. 4번이 대장이고요. 칼 손절 잡고 대응한다. 토해니 맥점 주네. 가능하면 물량 들어올 때팍 치고 올라갈 때 들어가야 되겠고요. 또 올라가면은 더 가져가도 되겠고요. 양음양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자리입니다. 요 누보도 지금 올라오는 뒤 여기 뚫으면 맥점이죠. 비료주가 한물 간게 아니라 다 같이 올라오네요. 지금 철강주 뭘 들어가도 다 상승 측면입니다. 지금 대장주는 2번이고요. 오픈 베이스도 자리가 좋구나. 쌍저점? DKND는 눌렀다 반등 나오면 무조건 잡아야 되고요. 1차 61선, 2차 일목균형표. 데이터 다시 가자. 어쨌든 데이터도 이때 드린 거죠. 지금 5%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공영이 심상치 않다. 건설주가 내일 또는 시간 내로 강하게 올라가 줄수 있다. 2번, 3번도 자리 좋은데 눌렀다 반등 나야 됩니다. 한번더 내려오면 사야지. 야, 지금 중요한 자리 하나 나왔네요. SP 시스템 52주 돌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종가 유효한 자리고요. SP 시스템은 한번 눌러줄 때 담아주면 되겠다. 지금은 때려놨기 때문에. 5번도 흐름 좋네요. 자, 6번도 지금 좋죠, 흐름. 자, 1번 중요한 자리를 회복했죠. 시가 자리 회복하고 날아갈 수 있는 자리다. 메이저입니다.